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다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작심 3일로 끝나거나 어느덧 생활 속에서 잊혀지기 마련인데요. 의욕 넘쳤던 그 초심과는 달리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는 나이살, 그리고 멀어져만 가는 다이어트 성공의 길.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새해 날씬한 몸매를 되찾을 수 있는 특급 비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음식을 제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며, 식사 행동을 바꾸는 행동 수정 프로그램, 신체 활동을 늘려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는 운동 등이 있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과감하거나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단식,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 복용, 위를 묶거나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를 우회시키는 수술법, 신체의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 흡입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체중을 줄이더라도 감소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올바른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이어트의 5대 원칙 함께 살펴보시죠.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할 정도로 방해 요소 중 하나인데요. 한 끼에 한두 그릇 먹던 사람이 갑자기 반 그릇으로 줄이거나 전혀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두세 시간 운동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에는 서서히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세우고 적응이 될수록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처음 세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한두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목표를 세우기 전에 우선 살찌는 원인에 대해 분석해야 하며, 식사량이 많은 것은 아닌지, 특정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아닌지, 간식이나 음주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먹는 습관을 점검해 본 뒤 그 원인에 맞는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때 식사 일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단시간이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원인에 맞는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함께 식사할 때 메뉴를 고르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조언을 해주거나 힘이 되어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조금은 더 다이어트를 쉽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다이어트의 기본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히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은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며, 간식이나 야식 등을 먹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생활을 꼭 실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식이요법을 통해 열량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통해 좀 더 많은 열량을 소비시켜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운동은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줄넘기, 에어로빅 등의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덤벨, 아령 등을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평상시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체중 감량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칙들을 실천해야 하지만, 그 실천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요인들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자신의 몸에 맞는 올바른 다이어트와 건강한 습관으로 활기찬 새해를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메디컬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